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 좀 거창하죠? 네, 오늘은 2021년 7월 23일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제가 미니스탁을 시작한 지가 바로 만 11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서울에는 많이 지금 덥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되어져 있어서 장사 참 정말 아주 마지못해서 개문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 미니스탁 지금 가고 있죠. 23일 오늘 10,000원 일단 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에다가 ETF에다 하나 묶었습니다. 어제는 팔란티오 출금 5만 원어치 넣었고요. 요즘 떨어지길래 좀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10,000원어치 사고 10만 원어치 사고 20,000원어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요즘 그 팔란티오 테크놀로지스가 상당히 좀 저조하게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덜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혹시 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좀 마음이 고생될 것 같아서 좀 짠합니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요. 원래 강한 자는 이렇게 어려울 때한번더 힘을 내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23일 매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이 2,383만 334원이네요. 드디어 이렇게 35.60% 23일 기준, 네, 625만 6,809원. 네,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얘기도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좀 대견합니다. 미니스타크를 시작한 지 정말 1년이 채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35%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정말 그래도 아주 큰 수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가서 가지고 종합선물로 가는 거, 이제 ETF 같은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묶어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성에서 좀덜 한다라고 하지만은, 또일그 말고도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 이게 가는 것은 또 혼자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또 매력이 또 있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는 미니스탁에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두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자칫 또 이것이 열심을 넘어서 욕심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엔비디아. 이것이 53.63%가 됐죠. 네,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이것이 정말 지금 뭐 그새 많이 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욕심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가지고 있는 수가 182주가 됐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구매 가격은 25,749원인데, 사실은 이것이 3만 원까지 갈 때까지 계속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평균 매수 단가는 22,000 달러로군요. 네, 달러 원화로 바꾸겠습니다. 네, 25,749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변동성이 너무 좀 강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작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10,000원대에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가서 49,635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25,403원까지 떨어지는 걸 봐서 좀 변동성이 아직은 잘
구침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매수 단가 요거 25,749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제가 매수를 할 테고요. 그렇지 않고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놔서 짧은 돈으로 계속 급격 매수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말이죠. 일단은 그래서 네, 어제도 제가 10,000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오늘 또 이제 조금 10,000원어치만 수수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넣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 스퀘어가 60.02%, 이게 초창기에 넣었던 거죠. 애플 18.61%, 애플도 상당히 이게 참 그 성장성이 정말 가능성이 대단한 겁니다. 아마존도 그렇겠지만 AMD 요것이 12.22%, 또 그리고 테슬라 9.58%, 페이팔 홀딩스 53.47%. 페이팔 홀딩스도 조금 좀 비중을 늘렸어야 되는데 여하튼 뭐 욕심보다는 열심으로 매번 조금씩 내가 능력 되는 것만큼 끼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C주 이건 11.66,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 이것이 2.67%. 앞으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에 조금 내가 좀 마음을 좀 더 쓰고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1년 최근 1년의 최저가와 최고가 따지고 보면 지금 거의 최고가로 들어가져 있죠. 네. 그리고 셀포스닷컴, 아마존닷컴, 네, 이것도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뭐 있는 형편대로만 갈 겁니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나이키, 또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것도 한번 좀 넣어봤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짧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최선을 다한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뭐 나중에 후회도 미련도 여한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14.57, 넷플릭스가 이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좋은 이런 종목인데 또 스포티파이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끌리는 종목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고 16.80%,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가장 그 마이너스 그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21% 수익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하간 제가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났을 때만 조금씩 이렇게 구매를 들어가서 그 주식 수량을 넓혀 나가기로 하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좀 높았을 때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꼭 추격해서 좀 올리고 싶을 때 이럴 때를 찾아서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미니스탁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오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이제 10,000원어치만 조금 좀 더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아까 10,000원어치 산 게 있어서 아마 돈 들어가야 될걸요. 이제 뭐 30,000원어치 산다. 30,000원어치 산다. 그래야 그래도 있을 때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또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돈을 수급해야 되겠죠. 구매하기 딱 넣겠습니다. 구매하기 주문 오늘 두 건이죠 아마. 확인 팔란티아 30,000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면 오늘 산 것이 오늘 신청한 것이 2월 23일 날 금요일 날에 13시에 10,000원짜리 하나 산 것다 했고 인베스트코 QQQ 트러스트 그리고 지금 네. 자 그리고 테크놀로지스 30,000원 산 거 이제 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40,000원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만 1년이 되는 날인데 8월 26일 날이 만 1년입니다. 그동안까지 이렇게 한번 좀 모아가면서 1년에 토탈 얼마나 모아가는지를 한번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의 투자 매매 일지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수익 실현은 계속 안할 작정입니다. 안할 정도의 돈만 투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원금과 이익금을 같이 타서 내가 생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또 계속 부풀려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계속 놔둘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해서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그그 세금 나가지 또뭐 수수료 나가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별 소득이 없어요. 막 정작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수익이 나올 것인가라고 확실한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다 묻어놓고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힝!